클럽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샤프트가 몸 가운데 있고 누워지거나 세워지지 않고 이 중심점을 제가 향하면서 클럽이 유지되어지만 공을 이런 식으로 샌드웨지를 가지고 로브샷을 할 때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클럽과 몸은 샌드웨지의 로프트에 전적으로 맡기고 똑같이 이 클럽 샤프트는 공을 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지만 이 로프트에 의해서 공은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의 이미지예요. 만약에 이 팔과 클럽의 동작을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난 백스윙을 테이크백을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스윙 공을 칠 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임팩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임팩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해야 돼요. 탄도가 나지 않게 공을 그냥 이렇게 낮게 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모션이 되겠죠. 힘을 어떻게 가격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공을 띄우려는 게 아니라 이걸 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얘가 이 임팩백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시겠죠? 이런 임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때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리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습장에서 그 팔과 클럽이 어떠한 경로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나 그런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을 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클럽에 다니는 길은 공이 맞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공을 놓고 치면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아. 예를 들면은 난 자꾸 치키닝이 되는데 치키닝은 안 되려고 아무리 빈스윙으로 이렇게 치는데 공을 칠 때는 치키닝으로 자꾸 이렇게 당겨지는 동작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이 본인과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공을 칠 때는 그 동작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게 일반적인 골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의 이미지예요. 만약에 이 팔과 클럽의 동작을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난 백스윙을 테이크백을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스윙 공을 칠 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임팩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임팩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해야 돼요. 임팩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골퍼는 우리는 이렇게 로프트가 있는 클럽을 가지고 이게 탄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을 칠 때 이 로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공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공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집어넣어서 공을 띄우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공을 이 지면에서 탄도가 나지 않게 공을 그냥 이렇게 낮게 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모션이 되겠죠. And I come around like this. That creates the shallow path in and around and up and through. And this one, when it's between my arms and my body straighter, is always traveling into the ground with the toe. I have a feeling of swinging around the hill, and then I just lower it like this. But you can see as I lower it, I'm keeping my body still over and still side on. I don't turn my body to the left or get my body straight. Just the face of my club is squared to my posture. Now, if the posture's straight or it's turning or it's clearing, then my face won't be straight to my posture and I'll have to manipulate or maneuver the face this way or that way. The shaft's coming almost up and around the hill and the head of the club is coming in and catching that angle again. 이것이 골프 임팩트예요. 우리는 이렇게 굴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로프트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굴리는 자세예요. 띄우는 자세예요. 굴리는 자세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클럽 헤드는 굉장히 힘을 받아요. 클럽 헤드는 같이 몸 앞으로 같이 와줘요. 이건 굴리는 자세예요. 띄우는 자세예요. 그게 필요해. 그러면 굴리는 자세 때는 이렇게 안 되고 헤드의 힘이 이렇게 와줘요. 끝으로 와줘서. 아, 근데 그러면은 탑스핀이 먹을 것 같고 공이 안 뜰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여기 앞에 임팩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그리고 골프공이 있어요. 이거는 질량이 가장 크고 무겁고, 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골프공이라고 그러면 이 공이 안 띄어지겠죠. 질량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거 공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힘을 어떻게 가격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공을 띄우려는 게 아니라 이걸 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얘가 이 임팩백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시겠죠? 이런 임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백스윙도 바뀌고 다운스윙도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 자세가 이 굴리고 이런 식으로 공을 띄우지 않고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의 팔을 당겨서 치키닝도 고쳐주고 다운스윙 때 암드롭도 만들고 이게 가파른 다운스윙을 모든 거를 이 이미지의 변화로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임팩트 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굴릴 거예요. 처음은 나는 백스윙을 절대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이거는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의 백스윙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추어는 이렇게, 프로는 이렇게. 나는 이거를 이렇게 굴릴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백스윙을 들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클럽을 옆 방향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둘러요. 이거는 이제 중간 사이즈 공이에요. 이 정도의 공의 크기와 이 정도의 질량이 있어도 우리는 이 공이 뛰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서서 클럽을 이 방향에서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일을 해요. 푸시예요. 자, 이제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가지고 탄도를 내? 가 아니라 똑같아요. 정면에서 보시면 로프트가 공을 띄우게 해주는 거고 나는 공을 굴리지 않고 이렇게 왔을 때 나의 어깨는 이렇게 이거를 밀고 나갔듯이 나의 어깨는 이렇게 앞쪽으로 옆으로 회전한 거예요. 이것도 굴릴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골프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백스윙 때 올바른 방향으로 백스윙을 하게 됩니다. 공을 굴린다는 생각이 실제 로프트대로. 자, 이렇게 들어 다쳤어. 다시 띄울 거야. 그럼 다치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니까 다시 이렇게 로프트를 만들어서 탄도를 뛰게 하거라. 백스윙 때 너무 열려가지고 칠 때 이렇게 공을 엎어치거나 하는 동작이 다 임팩트의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자세를 써서 공을 띄우는 자세는 클럽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샤프트가 몸 가운데 있고 누워지거나 세워지지 않고 이 중심점을 제가 향하면서 클럽이 유지되어지만 공을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골프공은 절대로 굴러가지 않겠죠. 골프클럽은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드웨이지를 가지고 로브샷을 할 때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클럽과 몸은 샌드웨이지의 로프트에 전적으로 맡기고 똑같이 이 클럽 샤프트는 공을 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지만 이 로프트에 의해서 공은 뛰게 되는 거예요. 공을 띄우려거나 아니면 공을 어떤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공을 이렇게 굴린다. 드릴로 클럽을 대고 이 공을 이렇게 대고 팔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이 공을 여기서 백스윙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궤도가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나가거나가 아니라 이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공은 절로 가고 클럽은 여기와 대칭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이것이 골프 임팩트입니다. 감사합니다.